나마스테. 근데 저랑 커플룩으로 입고 오셨는데? 방금 자주에서 사왔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요가 강사 황아영입니다. 근데 사실 네. 제가 밑에서 살짝 맛만 보고 왔거든요. 플라잉 요가. 네. 근데 좀 어렵던데, 무섭던데 그거 조금. 근데 네. 제가 옆에서 밀착으로 도와드리면. 밀착이요? 밀착해서 도와드리면 안 무섭게 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근데 평상시에. 이 표정 좀 숨겨주세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 이걸 처음 접해봅니다. 플라잉 요가를 아예 처음 하세요? 아예 처음이죠. 44살 네. 먹는 동안에 이거 완전 처음이에요. 요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플라잉 요가만의 또 장점이 있어요? 일단 이 플라잉 요가는 네. 이 해먹에 매달려서 하는 거예요. 아까 밑에서 보셨겠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마사지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걸리는 부분에. 림프 순환이 되고 마사지가 되고 예. 척추가 안 좋다. 예. 나는 약간 허리가 아파 하시는 분들은 예. 그렇게 매달리는 동작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기 3번 척추가 좀 안 좋거든요, 지금. 3번 척추가 안 좋으세요? 예. 무조건 매달려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좋아지네요? 그럼요. 네. 그렇구나. 이거 떨어지진 않죠? 아, 이거 코끼리가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아요. 코끼리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끼리 나오세요! 코끼리 나오세요! 네. 자, 여러분 잠시 후 셋, 둘, 하나! 코끼리 나오십니다! 우와! 남자들이 이거를 많이 배우나요? 플라잉 요가를? 네. 이게 남자분들이 네. 오시기가 약간 나 가면 나밖에 남자 없는 맞아, 거 아니야? 맞아. 밑에도 여자들밖에 없대. 부끄러운데 이러시잖아요. 네. 근데 네. 사실 요가원에 오면 남들 신경을 거의 안 써요. 그냥 자기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남자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요가.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우리는 네. 좀 젊다면 젊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이게 배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럼요. 나이 드신 분들도 특히 네. 매트 요가 같은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누구든지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그 중년의 남자들도 물론 이거니와. 아, 이 정도 나이는 정말 누구나 와도 되고 제가 말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80세 노인도 할 수 있다. 80세까지요? 네. 그 좀 너무 많이 간 거 아닙니까? 80세는? 인터넷에 치면 80대 노인이 물구나무 하고 있는 그 요가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럼요. 이야, 내 건 이건가요, 제 거?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제가 몸 상태를 좀 보려고.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작진 얘기했어요. 네. 제 몸 상태는 네. 요가에 적합한 몸이라고. 요가에 적합한 몸이라고요? 그 일단 간략하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간단히 한번 해줄게요. 오! 간단히 자, 여기까지만 보실래요? 더 보실래요? 저 조금 더 볼게요. 아, 형님 죄송합니다.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조금 더 보고 싶을게요. 네. 손이 닿나요? 이마가 닿잖아요, 여기에. 손 바닥에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오! 생각보다 유연하죠, 선생님? 생각했던 것보다 유연하세요. 그러면 일단 앉아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꼭 용량님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집에서 무조건 하면 좋은 동작. 자, 여기서 테이블 포즈를 만들어주실게요. 어깨 밑에 손목, 골반 밑에 무릎, 다리의 넓이는 골반 넓이. 자, 여기서 두 번째 손가락이 매트 정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펼쳐요, 이렇게 손가락이. 그렇죠. 그리고 복부에 있는 힘을 이렇게 툭 풀어요. 툭 풀고 여기에서 목을 앞쪽으로 길게 빼냄과 동시에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소자세. 내쉬면서 뿌리뼈부터 시작해서 등을 천천히 둥그렇게 말아 올려보세요. 둥그렇게 여길 말아. 여기 말고 이마하고 아랫배하고 가까이 고개가 자꾸 올라오면 왜 이렇게 머리에 힘이 좀 많이 들어와요? 기본을 못하네. 여기 지금 여기 이 꼬리뼈 쪽부터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기본이 제일 중요한데 다시 마시면서 복부에 있는 힘 풀고
풀고 풀고 멀리 바라보세요. 멀리 바라보세요. 힘 풀고 힘 풀고 힘 풀고 힘 풀고 그렇죠. 자 이때 고개를 앞쪽으로 이렇게 빼냄과 동시에 멀리 바라보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내쉬는 숨에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등을 하나씩 하나씩 둥그렇게 다시 말아볼게요. 고장났다. 이게 지금 허리가 안 좋아. 정말로 골반하고 이 등 부분의 연결성이 안 좋아서 결국에는 허리가 계속 아픈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지금 못하는 게 티가 나는 게 아파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코어의 힘이 부족하고 자세 유지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 몸을 좀 풀었으니까 이제 플라잉 요가로 허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동작들 알려드릴게요. 일어나 볼까요, 그러면? 아, 그렇죠. 네, 일어나 볼게요. 자,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걸어서 훌훌훌훌 털어줄 거예요. 이거 털어주는 이유가 뭐죠, 선생님? 꼬이지 말라고, 해먹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꼬이지 말라고. 자, 그리고 앞으로 돌아서 엄지손가락 두 개를 걸고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줄 거고요. 그래서 여섯 번 접어볼 거예요. 다섯, 여섯, 그렇죠. 그리고 뒤로 이제 천천히 가주세요. 이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해먹을 아래쪽으로 쭉 눌러주면서 엉덩이를 하나 먼저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엉덩이 하나 넣고 넣어주면 돼요. 넣고 넣고 해먹을 앞쪽으로 이렇게 꺼내서 앉으세요. 밑에 스프링 양치가 되어 있네요, 이게? 그렇다. 자, 여기서 못 앉는 이유가 여기서 이걸 앞으로 밀어줘야지, 이 해먹을. 아니요, 아니요. 자, 앉음과 동시에 네. 밑에 있는 해먹을 앞으로 이렇게. 아, 이런. 그걸 얘기해 주셨어요. 아유, 그걸 네. 얘기 안 하셨구나. 네, 네, 네. 앉아보세요. 올리고. 앞으로 쑥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너무 잘한다, 그렇죠? 야 좋다. 그렇죠? 나만의 공간이다, 여기는. 그리고 손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돼, 반대쪽. 아, 이렇게? 네. 야, 진짜 코끼리가 봐도 안 뜯어지겠네. 그렇죠, 이게 안정감이 있고 이건 재밌는 이제 운동이 될 거다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네도 한번 타듯이 이렇게. 와! 와우! 아, 좋아, 여기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와! 난 좋은 운동이다. 우와! 자기 자신있게! 이제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를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먼저 보여드릴 거니까 뭐 할지. 엉덩이만 살짝 해먹에 걸쳐줄 거예요. 잠깐 이렇게 살짝 살짝 움직이면서 엉덩이만 이렇게 살짝 걸쳐보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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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하고 있고. 자, 이제 뒤에서 엄지손가락을 걸어주세요. 걸어주고. 걸고 척추 끝자락까지 이렇게 살짝 눌러주세요. 자, 그렇죠. 너무 잘하는데? 야.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그렇죠. 이제 거기서 뒤로 살짝 누울 거예요. 완전 너무 무서워요. 살짝만 눕고 이제 앞에 있는 해먹을 잡아줘, 양손 딱. 아니, 나도 좀 잡아줘. 여기 다 잡지 말고 앞에 거.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다리를 이제 옆으로 펼쳐요. 살짝 펼치면서 잘한다. 어깨에서 안쪽으로 걸면 돼. 괜찮아. 힘 풀고 힘 풀어. 무릎을 구부리세요. 그렇죠. 발등을 걸어.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나 이거 팔. 이것도 꺼내고. 아니, 괜찮아. 자, 이제 천천히. 천천히 손등을 바닥으로. 땀 나는 것 봐. 지금 막 손목에 홍수가 났어요. 자, 이제 천천히 고개 풀고. 우와, 이게 된다고? 그럼요. 지금 너무 잘하고. 완전 잘하고 있어요. 무릎 조금 더 구부려 볼까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이거 안 떨어지냐? 그렇지. 손등 바닥. 그렇죠. 야, 이게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허리가 좋은데? 제 다음 동작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서 좀 응용을 해볼 거예요. 자, 종아리하고 허벅지 사이에 있는 해먹 잡으세요. 잡고 힘을 써야 돼요, 이제. 예. 여기까지 해먹을 막 잡아보세요. 힘 써, 힘. 그렇죠. 자, 이제 다리 안으로 쑥 넣으세요. 어디로요? 여기 안으로. 여기다가? 무릎을 안으로 쑥 그러면서 살짝 더. 그렇지, 이제 옆으로 펼쳐, 다리. 그렇죠.
네. 너무 난 힘들면 아롬 카페가 살짝... 찢어질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아롬 카페가 찢어질 것 같아. 아롬 카페 어딘지 알죠? 네네. 자 이제 그 다음 동작 우리 가볼 거예요. 끌어당김과 동시에 다리를 싹 모아줘야 돼. 몸을 한번 쓱 끌어당기면서 그렇죠. 그렇죠. 맞아. 아, 괜찮아. 몸을 좀 한번 끌어당겨야 해먹이 느슨해지겠죠. 느슨해져야 여기까지 이동하겠죠. 끌어당기면서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끌어당기면서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조금 더. 이쪽 조금. 이쪽 조금. 어, 괄약근이 작살날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더 조금 더 당기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그런 의지가 기본적으로 있는 분이에요. 예. 자, 이제 어깨를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이렇게 꺼내서 잡으세요. 이렇게? 너무 잘했다. 자, 이제 여기서 다리를 모아주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예, 못해. 우와, 엄마. 자, 이제 선생님 보통 이런 운동을 하루에 한 시간씩 합니까? 원래 이게 몇 시간이 기준인가요? 거의 요가원에 가면 한 시간 하죠. 한 시간 정도? 네, 한 시간. 몇 분 남았죠, 우리는? 이것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진짜 쉬는 거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진짜 쉬는 거 해드릴게요. 보여주십시오, 선생님. 자, 여기에서 다리 넓이, 골반 넓이, 손으로 해먹을 골반 넓이로 잡고 이 툭 튀어나온 뼈 있어요, 장골뼈. 아, 요거? 이 장골뼈 아래쪽에다 해먹 걸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뒤꿈치를 들고 아래로 쭉 눌러주는 거예요. 나오고 손 바닥을 짚고 다리를 쑥 들어오는 거예요. 손을 뒤로 짚고 다리를 이렇게 띄기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와서 땡기고 쭉 생각보다 더 아래쪽으로 깊게 눌러주고 아, 그리고 맞아. 나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리 들어 올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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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좋은가 보다. 이게 허리 통증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앞쪽에 있는 굴곡근들이 지금 여기서 병을 고치고 가신 거야. 아니 병이 아니라 이거 너무 아픈데요 이거. 아니. 예? 아니 이거는 방송을 따라서 진짜 여기 찢어질 것 같아요. 아, 정말로 지금 피난다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피멍 들고 막 그래요. 처음엔 좀 멍이 들고 이런 데 있거든요. 그래, 처음에 피멍 들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고요. 아, 이게 지금 괜찮을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게 처음에 진짜 통증이 많이 아플 수 있어. 그럴 때는 그냥 셀프로 좀 마사지를 해주고 그래도 아 이런 게 있구나 보고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뒤꿈치 더 들고 아래쪽으로 쭉쭉쭉쭉쭉 그렇죠. 자, 이제 손바닥 먼저 짚고 그리고 이제 자 긴장을 좀 풀고 긴장을 풀고 난 괜찮아. 앞으로 쭉 걸어 나올 거야. 최대한. 우와, 저거 피가 그냥 싹 들어가는 느낌 알죠? 그래, 이게 진짜 순환이 정말 잘 되는 거야. 와, 이게 뭐야 이게? 자, 이제 손을 뒤로 보내서 해먹을 잡아볼까요? 엄지 손가락이 아래를 향하도록 고유수용 감각을 자꾸 쓰는 연습. 그렇죠.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다리를 뗄 거예요. 하나 둘 셋. 떼세요. 오! 상체 더 들어. 주먹 더 위로 짚고. 주먹 더 위로.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밌다. 앞에 왔을 때 딱 멈춰요. 앞에 왔을 때 다리를 아래로 뚝. 그렇죠. 아니, 외람된 질문인데요. 지금 오른쪽 골반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찾아야 되는데 이거. 와,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네. 이게 이제 너무 아팠는데 두 번 할 때까지. 근데 세 번 할 때 이게 좀 그 마찰을 줘서 그런가. 네. 죄송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 이게 소화가 되는. 이제 소화까지. 아, 이거 진짜. 이제 어떻게 참을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이게 나도 이게 원래 소화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방귀 끼는 소화... 분들도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아, 그래요? 방귀 끼는 사람도 있어요? 요거 하나 가면 이거 꼭 뿡뿡뿡 이게 소리 잘 나. 와, 선생님도 배울 때 옛날에 많이 했겠네요? 네, 저... 네. 나 이상하게 비춰질 것 같은데? 야, 소화 기능에다가 네, 그다음에 혈액 혈액순환에다가 마사지에다가 허리 신전되지. 와. 안 할 이유가 없다. 와, 진짜 재밌는 거.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나요, 선생님? 이제 진짜 쉴게요. 아, 진짜요? 그러면 오케이. 마지막에 요가원 가보면 일단 누워서 끝내잖아요. 예. 그거를 해먹에서 누워서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매트에 누워서 하고 싶으세요? 해먹이죠. 해먹에서? 네, 그럼요. 왜냐면 해먹에 시작해서 해먹에 끝나야지 우리 둘 다 해먹을 수가 있어요. 오, 알겠어요. 손
위로 합장. 오,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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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장.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쭉 떨어뜨리세요. 오. 이제 여기에서 물고기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줄 거예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 그렇죠. 오. 어, 너무 야. 야, 이거 허리 운동도 그렇죠. 빠르게 빠르게. 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 다시 멈춰주고. 오. 그렇죠. 와. 이제 손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고 눈 감고. 야, 점점 연습했다. 이제 휴식한. 이렇게 딱 하면 한 시간이 되겠네요, 선생님. 그럼요, 가겠네요. 한 시간 금방 가져요, 이거 진짜. 이야, 네. 와, 좋다. 천천히 호흡 한번 뚝 마셨다가 천천히 호흡.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죠. 마실 때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몸속에 불어넣어주고 드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 몸에 있는 통증도 몸 바깥으로 꺼내줍니다. 자, 천천히 위에 있는 해먹을 잡아주고 그렇죠, 다리 꺼내서 고개 숙여놓고 잠깐 휴식. 와. 너무 잘했어. 이야, 오, 효율이다. 너무 잘했어. 몸이 완전 풀려지는 것 같은데? 그니까요. 쌤도 저기 휴면 앉으세요. 앉아요? 예. 쌤. 네. 쌤은 몇 년, 총 몇 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강사한 지 9년 됐습니다. 9년 됐어요? 네. 계속 우리 강사님은 이걸 배우면서도 그 달라지는 게 매 회마다 느껴지시겠네요, 그런 몸이. 그럼요. 저는 몸이 점점 더 완성형으로 저한테 알맞는 몸이 돼가고 있고 네. 멘탈적으로도 되게 좋아지고 있죠. 돈도 좀 되고, 그죠? 돈도 되고.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네. 매트 요가랑 플라잉 요가랑 어떤 게 더 비쌉니까, 사실? 비슷합니다. 그룹 수업으로 할 경우에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플라잉 요가는 이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비슷하고 요즘에는 매트 요가 하는 데 가면 플라잉 요가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천 원 정도? 그렇죠, 그렇죠. 5천 원, 만 원 정도.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5천 네, 원.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뭐,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저도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두 가지 다 좋은데요. 난 정말 요가 수련을 하고 싶어. 그리고 명상도 잘 즐기고 싶고 그런 요가 동작들을 하고 싶어 할 때는 매트 요가. 네, 근데 나는 좀 재밌게 네. 재밌게 운동해보고 싶어. 난 매트 요가 지루하고 이런 기구를 사용하는 게 더 끈기 있게 나를 끌고 가주는 것 같아. 그럴 때는 플라잉 요가. 왜냐면 둘 다 체형 교정의 효과도 있고 뭐 지금처럼 척추가 아프신 분들, 허리가 아프신 분들, 목이 아프신 분들 요가나 플라잉 요가나 둘 다 효과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이 요가라는 운동이 메리트가 있는 그쵸, 운동 그쵸. 같아요. 네. 제 인생 첫 요가를 우리 황쌤에게 배워서 너무 영광입니다, 선생님. 오늘 용명님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영광이었고요. 진짜 요가랑 플라잉 요가 이런 게 되게 재밌고 좋은 운동이구나라는 걸 인식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너무 오늘 너무 이렇게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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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완전 뭐 방송국이네. 100만. 요거는 웬만하면 못 받는 거예요. 승호 아빠. 우와. 오늘은 요리를 좀 와. 전복을 손질해야 되는데요. 얘는 이빨이 있대요. 있대요? 네, 전복 이빨 어딘지 아세요? 저 숟가락 하나 줘보세요. 아, 네네네. 칼 줘봐요. 네. 한식 조리기인가 차이 있겠어. 차가 없어요. 아예요? 네. 양식? 아무것도 없어요. 약간 승호 아빠 느낌에 약간 타짜 느낌 좀 있어요. 아. 진짜 느낌이요? 저는 로운 아빠입니다. 네, 저는 승우 아빠입니다. 예예. 예. 아, 예. 있습니다.